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얼마 전에 한국인이 믿을 수 없는 일본인의 한식 리뷰가 올라왔어. 튀김우동 국물이 적당히 매워서 좋다. 국물이 많이 안 매워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후기였지. 근데 튀김우동 성분에 진짜 고춧가루가 들어가긴 하거든. 한국인은 이 정도로 매운맛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왜 유독 한국인이 매운 거에 잘 먹는 걸까?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조선 후기에 모내기를 뜻하는 이양법과 쌀로 세금을 징수하는 대동법이 도입되면서 쌀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밥으로 자리 잡았어. 음식이 풍족하지 않던 조선에서 밥만큼 훌륭한 주식이 없었지만 밥만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잖아. 이때 소금과 고춧가루가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밥을 보완해주는 음식들이 짜거나 매운 방향으로 발전했지.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그렇게 매운맛에 열광하진 않았는데 1970년대 이후부터 식품업체가 마케팅 수단을 매운맛으로 잡았어. 한국인이 매운맛을 즐긴다고 광고를 하고 그 뒤로 매운 음식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지. 이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누가 더 맵게 만드나 경쟁하는 것처럼 매운 음식을 찍어내고 있지. 나는 불닭볶음면도 못 먹는데